네,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14회 재창편이네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만한 음악을 하나 틀어드립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너무 가슴 뭉클했는데요. 앞으로 통일의 초석이 쌓일 거라고 봅니다.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 노래는요, 고 문익환 목사님이 반복을 했을 때 만들어진 민중가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뭉클해지죠.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독립투사분들이 그 피를 뿌렸는지 생각하면 참 숙연해집니다. 같이 면류관 쓰고 그 철책에 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노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이 분단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노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네요. 문익환 목사님이 절규하듯이 얘기했던 것. 오늘 그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 우리들도 마음속에서 북쪽의 민중들과 마음으로 악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넘어 부활하면서.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통일의 분위기에 무르익기까지, 물론 너무 성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실효성 학벌수단인데, 실효성 학벌수단 특히 돼지병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이해인간계에 관한 결핍을 인정하지 않은, 이거는 좀 불이타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요, 지금 답안지를 보면 논조배 정리, 정조배 정리도 잘 썼고요. 대조변 가능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안지가 좋아요. 건축법에 근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우리가 조문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헌법, 국배법, 자배법, 민법, 각각의 조문의 연관관계를 어제 다 봤는데, 모든 것이 항상 기본은 조문에 있다는 겁니다. 79조 1항을 정확히 봐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대지평이 포함되느냐? 여기서 지금 대지평이 포함된다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대지평은 포함되고, 다만 직접관계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직접관계는요, 최후 보충성 원칙도 있고,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상 직접관계까지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접관계가 가능하다더라도 대집행과 80조 이행관계만 있기 때문에 최후 보충성에 따라서 직접관계 안 된다. 그리고요, 강의 시간에는 이 조문을 못 봤는데, 건축법 79조 1항에 필요한 조치에 대집행이 포함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조문이 어디 있냐면요, 85조에 있습니다. 85조. 나중에 85조도 여러분이 꼭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법 85조에 보면요, 85조에 보면은 79조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급박성이 있으면 개고와 영장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85조에 대집행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례고요. 마치 대집행법 3조 3항처럼 급속을 요구하면 전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개고와 영장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면 대집행 3조 3항의 특례를 직접 건축법 8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대집행 특례를 얘기하면서 79조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러이러한 각호의 사용에 해당되면 개과 영장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75조 2항 필요한 조치는 대집행위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85조의 대집행 특례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걸 조문을 통해서 좀 확정해 주는데 지금은 85조 대집행 특례 규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교수님이. 이런 걸 우리가 언급하면서 조문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줘야겠습니다. 따라서 75조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철거명령에 불행하면 필요한 조치로서 대집행이 포함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85조의 대집행 특례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근거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건축법 80조에 따라서 이행관계는 가능하다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관계, 이것도요. 조문의 근거를 찾아줘야 돼요. 직접관계는 일반법이 없다는 거죠. 즉, 대집행하고 직접 그 강제집행 같은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때 개별법 근거로서 건축법 79조 1항에 필요한 조치에 과연 직접관계를 포함시킬 것인가 견해 다툼이 있다. 국민의 인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포함되지 않고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도 대집행이 가능한 바 직접관계는 최후 보장성은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의 근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결합개고, 이행관계에 대한 결합개고는요. 판례는 없어요. 판례가 있는 것처럼 막 답안지 써놨던데 판례는요. 개고를 불행해야 이행관계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그 조문만 있지. 결합돼서 위법하다 이런 판례는 없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판례는요. 개고를 불행했을 때만 이행관계권을 할 수 있고 불행 기간이 아무리 길었더라도 개고를 통해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은 다음에 이행관계권을 부과하셨다는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요. 우리가 결합개고 이걸 비교를 해주세요. 보세요. 대집행위에서는 결합개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합개고 적법이죠. 그런데 이행강점에 관해서는 결합개고에 관한 판례가 없어요. 그런데 판례가 이행강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고를 불행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하니까 우리가 결합개고를 안 되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성질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로도. 자, 그 성질로 볼 때 대집행위 보면 3조 3항이에요. 급속을 요구하면 개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개고 생략이 가능한 거죠. 생략도 가능한데 철거명령, 하명에 결합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법 취지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행강령은 보통 1년에 2번 반복 부과가 가능하죠. 물론 조례에 의해서는 1년에 1회 5년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에 이해하면서 이행관계권 부과한다는 게 뭐예요? 급박성을 요구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급박성이 인정될 때 결합개고를 인정해준 판례의 태도로 볼 때 이행관계권 자체가 급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급박성을 요구한다면 이행관계권 자체를 못 가는 거죠. 따라서 결합개고를 인정할 만한 이행관계권에서 결합개고를 인정할 만한 그런 성격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대집행위에서의 개고와 이행강제명의 개고에서 결합개고 가능한지 모르는 것은 양자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네가 알고 있냐는 걸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대집행 같은 경우 건물이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으면 언제 개고하고 영장 통지하고 있어요. 그냥 대집행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 근거 조문이 있는 겁니다. 어디요?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건축법에서는 85조에 있는 거예요. 대집행 특례가. 그렇지만 이행관계는 이런 것이 없을 때 쓰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당장 붕괴될 것 같으면 무슨 이행관계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명시의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십니다. 관련 판례 정확하게 우리 예시 답안에 있는 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계약 주장의 당부. 과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민법 적용되는 사법관계냐? 아니면 공법관계냐. 무슨 말이냐면 갑의 주장이 나면 그 주장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주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쟁점이 도출돼야 됩니다. 막 뜬금없이 쟁점이 나오면 안 돼요. 주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쟁점 추출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설문의 내용이나 또는 질문이나 또는 어떤 주장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의 주장이고 따라서 뭐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쟁점이 나와줘야 돼요. 중간에 생략되고 그냥 곧바로 쟁점을 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사부성 아주 좋습니다. 뭐 생각 건데 뭐 특허 해당된다 그렇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을 우리 판례는 국법관계 중 특허로 본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좋네요. 공유재산 사업은 소원법전에 없는데 어떻게 찾았나 모르겠네. 25조 일반적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왜냐면요 민사상 임대차나 상용대차는 상대방의 기책 사유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있으세요.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종례는 안 나왔지만 상대방의 기책 사유 불문하고 즉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법관계와 다른 어떤 공법관계의 특질이 있다는 거죠. 일방성.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해지할 수 있는 규칙 사유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국유재산법처럼 연체가 돼버리면 강제징수가 준용되고 있다는 점. 이런 데서 공법관계의 근거를 조문해서 찾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항상 조문의 근거를 찾는 게 좋은이에요. 이론적인 것보다. 취소의 적법성, 철회인지. 항상 철회인지부터 써야 돼요. 이렇게 명시적인 법적 철회 근거가 있으면요. 법률의 원칙에 대해서 필요한지 뭐 이거 많이 쓰면 절대 안 돼요. 딱 이 정도 좋습니다. 법적 근거 필요성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중요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철회권 전원법리. 자,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철회 사유에서도 유불상호에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법 꼭 써주세요. 유불상호. 그리고 철회권 제한 법률에서도 법률 위원칙은 모든 행정적용에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법자를 써주고 법 전부이신. 법자를 꼭 넣어주세요. 다. 철회권 제한법리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법령 위반도 이제 적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지금 교수님들이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못 찾네요. 보니까. 기억해 주십니다. 합리적 비례인가 뭐 잘 썼어요. 좀 이 부분. 자. 뭐 비례원칙이라든가 이익형량원칙 위반 여부 뭐 목차 잡고 써도 되고요. 비례원칙이 문제된다. 사실 비례원칙의 상당성이 이익형량원칙이에요. 비례원칙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여기서는 이익형량원칙을 주로 많이 써서 이걸 썼지만 결국 이익형량원칙은 비례원칙의 상당성, 협의 비례원칙이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목차를 좀 구체화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점 회장님, 적법성이 문제된다. 개고 요건을 써주는 이유는 그 요건 중에 뭐와 연결된지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풀숲 들어가는 거 좋네요.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합개고가 되면 적법성이 문제된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나? 상당히 이행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결합개고는. 상당히 이행기간,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여기는 철거면 사회통념상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실무적으로 보통 한 달 정도를 주는데 이 상당한 이행한 기간은 하명인 철거 명령에도 한 달을 줘야 되고 개고도 한 달을 줘야 되니까 보통 두 달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결합개고는 딱 한 달만 주면서 철거 명령이 필요한 한 달이면서 개고에 필요한 한 달이다 이렇게 중복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결합개고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달은 철거에 필요한 한 달일 뿐 개고에 필요한 한 달로까지 의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법하다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부분 논리연결 문구가 좀 빠져있다. 이 부분 좀 정확히 잡아줍니다. 자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쓰는 거 좋습니다. 학설 판례 생략하고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대신 검토 및 소개를 좀 더 자세히 써줘야죠. 지금 논리연결 이런 게 좀 빠져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건축법 79조 1항에 필요한 조치에 대지평이 포함되는지 물론 여기서 이제 철거 명령도 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이 있죠. 뭐 개선 명령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지평 집어넣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철거 명령이야 철거란 말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빼시고 대지평은 꼭 적어줘야 되고 85조 대지평 특례에서 2편이 나오니까요. 대지평 특례 보면 79조 1항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대지평 특례인데. 그러니까 포함되고 있다면 이거 조문 해석을 정확히 해주세요. 85조도 지금 사례지만 교과서에도 이걸 지금 제대로 안 써놨는데 우리는 85조는 참조조문을 안 줄 거예요. 안 주지만 기억해버립니다. 대지평 나오면. 자, 79조 이렇게 조문의 근거를 좀 찾아주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은데.
조문 읽은 거에 좀 빠졌네요. 여기 이행강령 80조 정확히 써줬어요. 좋습니다. 아, 이행강령 부과하면서 여기다 써주고 나서 위법성을 물어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질문들을 이렇게 복잡 따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취소. 아, 이거는 좀 그러네요. 질문들을 좀 딴 게 아니죠. 여기는 이행관계의 위법성 물어본 게 이게 질문이었고, 이게 지금 다 병렬목차로 나온 건 조금 좀 그러네요. 질문대로 하세요, 질문. 첫 번째는 실효성 확보수단 물어봤으면 이거 그냥 목차로 따면 되잖아요,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이행관계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질문대로 따세요. 이게 로마자 2번, 이게 3번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목차를 그냥 질문대로 따면 되는데 너무 여러분이 목차를 좀 어려워하네. 실효성 확보수단 중에서 여기 보세요. 누구는 지금 이행관계가 먼저 썼어? 이행관계 먼저 쓰면 돼요, 안 돼요? 어? 선생님, 8년은 이행관계도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쓰... 아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공대적 불이행이면, 공법상 대체적 불이행이면 대집행위인데, 이행관계는요, 판례가 된다는 거지, 모든 학살이 다 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행관계는 원칙적으로는요, 비대체적이고, 부작위 의무에 한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문명 불행같이 공법상 대체적 작용후 불행이면 일단 행정 실효성 확보서는 대집행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관계에 관해서는 결례 다툼이 있으나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행관계를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의무 불행하고 있는 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거 대집행 쓰고 이행관계는 부정하는 결례가 있으나 그때는 이로 써야 돼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결례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키워드 첫 번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바. 여기서 각은 대집행, 이행강제금,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바, 합리.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했다면, 세 번째, 중첩.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고 본바 있다. 그래서 대집행 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이 용어로 포섭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논리적 순서를 잡으세요. 지금 목차가 너무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이 둘로 나눠지니까, 로마자 1번, 쟁점의 정리와 2번, 질문대로 따고, 1번 앞에, 첫 번째 질문이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공법상 대체적 작용후 불이행이니까, 먼저 대집행 찾으면서, 근거조문 79조 1항에 관련된 내용들 쓰고 그 다음에 이행관계금 쓰고 여기처럼 직접관계를 쓰고 하부목차로 들어가야 논리적인 거죠. 직접관계를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조문해서 일반법이 없다, 개별법이 있어야 된다, 건축법 79조 1항 필요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이냐, 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상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인정하더라도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갖춰야 되겠죠.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취소. 간접적 수단은 뭐 있어요? 전통적 수단으로는 행정벌이고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리고 관할사업 제한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사용하고 취소는요. 이건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수단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단은. 그렇지만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물어보면 우리가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을 논의할 때 사용하고 취소라는 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게 뭐좀 그러네요. 뭐 쓴다고 뭐 점수를 깎지는 않겠지만 좀 과거 위반 행위와 간접적 수단은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얘기하는 거죠.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 얘기하는 거. 그 정도 좀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네요. 실효성 확보 수단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기준이 뭔지 다 설명드렸었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써줘야 되고 행정제한의 목적이 사용하는 이거 A급이에요. 사시에서 남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잘 썼어요. 자연국물? 도시국물이 자연국물일까요? 저는 왠지 인공국물이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도시공원이니까 인공이 가해져 있겠죠. 자연국물은요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하천 그리고 산책로, 산책로도요 우리 둘레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꾸며놨잖아. 그럼 인공국물을 볼수 있어요. 자, 물론 하천도가 정비를 했다면 인공국물을 볼수 있습니까? 좀 시험을 우려해서 하천 나오면 그냥 자연국물로 쓰는 거죠. 도시공원은 좀 자연국물이라고 도시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자연국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초래 잘했습니다. 법률이고 지난번 좋아요. 법령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써줘야 됩니다. 자, 비례원칙을, 비례원칙, 뭐 이익형량을 비례원칙으로 써놓고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잘 썼네요. 거의 지적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지적사항이 나오네요. 여기는 어디 한번 뒤를 봅시다. 여기는요. 목차 잘 썼네요. 이렇게 목차 그리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질문 형태대로 로마자 2번과 3번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집행 가능성 왜? 대체적 작용은 불행이니까 불행하는 응의 종류로 볼 때 대집행이 먼저 문제가 되고 인간계급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판례 때문에 무조건 다 된다고 지금 쓰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써도 됩니다만 안 된다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이행관계는 비대체와 부작위의 의미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소개는 간단하게 해주고 대신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가면 되죠. 직접관계 빼놨네요. 직접관계를 안 된다 라고라도 써줘야 돼요. 꼭 빼먹지 마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맨날 간신화 맨날 강조하잖아요. 직접관계를 왜 안 되는지 써줘야 된다고. 이행관계는 적법성을 여기는 괴롭게고 이거는 좀 브리타였습니다. 판례도 정확히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브리타로만 다룰 때 대비해야 하세요. 철회 제한 법률 지금 빼놨어요? 빼놓으면 안 되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논점 누락된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채웁니다.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철회인지. 법적 근거는 명문근거에 있을 때 많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법적 근거 명문에 있는데 뭐 굳이 쓸 필요 철했어요. 법 유불사고 뭐 이거 뭐 써주는 건 괜찮습니다. 결국 위법적 법은 제한 법률에서 찾아줘야겠죠. 철회 제한 사유는 사실 유불사고 사정 명령 공익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포함 돼요. 제한 법률. 제한 법률 중에서 이익형형 좋습니다. 이익형형 대신 비례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Why? 누가 써놓은 거예요? 이익형량. 결국 철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의가 철회에 의해서 침해되면 사익을 이익형량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뭐야? 자. 거의 뭐 지적상이 거의 다 똑같네요. 특별히 뭐 쓸 필요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 여기서는요, 대집행 불안. 자, 여러분, 목차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아, 뭐, 교수님들 사례집도 있고, 뭐, 어쩌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 자꾸 고민하지? 아니, 선생님 목차 공식을 꼭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 나름대로 목차 공식이 있으면 그대로 쓰시고 목차 공식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질문 형태로 쓰면 돼요. 그냥 질문 형태 또는 질문 순서 이게 큰 목차 큰 목차는 이걸로 쓰고 작은 목차는요 그 질문에 따른 쟁점 이름이 작은 목차가 되면 돼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큰 목차에서 이 사안에서 질문이 뭔지 뭐 취소의 적법성 누가 제기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의 취소의 취소의 소재계의 뭐 적법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요. 질문만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뭐고 그에 따른 쟁점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딱 보이게 써줘야 돼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 목차 공식이 머릿속에 딱 잡히면 나중에 초안을 안 잡아도 돼버려요. 왜냐면 질문대로 다 써버리면 되니까.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 공식이 없어버리면요 100개 사례가 있으면 100개 사례의 목차를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공식대로 가면 됩니다. 공식대로. 다만 목차 공식으로 가되 로마자 2에서는 법률적 용어 포섭을 위한 설문에 있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다만 왜 적는지를 써주라는 거죠. 뒤에 무슨 쟁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논리와 맥락이 있다는 거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로마자 2만 이걸 기계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 왜 쓰는지도 모르고 법적 성질 뒤에 어떤 쟁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거의 뭐 특별히 언급할 내용들이 거의 없네요. 뭐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지금 다 지적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
실손하고 수단의 막 종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수단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막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공인생활판사 사용허가 취소. 이게 이제 어떤 사례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실효성화학고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 예시답안에 이게 써 있을 텐데 뭐 굳이 뭐 사용허가 취소? 뭐할 수는 있죠. 최후 수단으로. 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대집행 이행관계금 직접관계 관계를 논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간접관계는 그렇게 막 많이 물어보지 않고 간접적 수단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봤던 명단공표 그거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볼때 거의 지적성이 거의 다 동일해서 이런 포석 같은 거좀 열심히 한 이런 부분 계속 다 지적사항이 다 똑같네요. 일단 조문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 건축법 79조. 참조조문에 없지만 85조. 대집행 특례 규정하고 79조의 관계 중 금용 조문 하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취소란 말이 나오면 항상 철회인지 먼저 검토하고 철회 가능하면 가능성 철회인지 두 번째 공식적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명문규정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쓰라고 했어요. 명문규정이 있으니까. 철회사항은 생략도 가능하지만 포섭 능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간단히 쓰고 결국 제한 범위에서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법 전부이신. 여기서요. 법령 위반. 실제법, 절차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일부 처리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전부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럼 부당결 부품 원칙에 반할 수 있죠. 이익형량 등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 시험 봤던 일반 원칙, 법사 일목불 중에서 실내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죠. 법에서는 청문 절차, 개별 절차법 위반도 문제가 됐고,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전부인실, 실권되면 안 되는 거죠. 실권은 3년 이상의 기한이 설문에 있을 때만 쟁점이 된다. 자, 나머지 답안지들. 대집행 좋습니다. 3포수는 다들 이제는 좀 잘하네요. 판례 부과시키는 거 연습하세요. 요 판례는 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네줄은 적어주세요. 너무 간략하게 그냥 쓰지 마시고 판례는 문구를 정확하게 좀 적어줍니다. 배점이 학살보다 많아요. 배점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요? 사실 이대로 쓰진 않지만 문법한 거 소. 1점, 1점, 2점, 3점, 3점. 쟁점이 좀 작으면 건투비 소개를 합해서 3점. 그래서 보통 작은 쟁점은 5점에서 7점, 큰 쟁점은 10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점 안에 3점, 7점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일반으로 써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냥 일반 논문보다는 합판 묶어서 쓰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에서 실익 같은 거 적어주는 게더 좋다고 얘기했죠. 이번 문제는 좀 평범한 문제이면서 평범해 보이면서도 고득점인지 아닌지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조문에 대한 해석, 특히 건축법 79조 1항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석, 85조 대집행 특례화가의 관계, 그리고 대집행 이행관계금 직접관계 하나로 놀아가지 마십니다. 공인재산법에 의한 뭐 직접 취소, 뭐 이것도 교수님은 써놓긴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히 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특히 직접적 수단에 관해서 정확히 써 주십니다. 그리고요, 특히 대집행에서 결합계고 관련된 내용이죠. 이행관계에 관한 결합계고는 지금 이 모의고사에만 있고 아직 시험에는 출제 안 됐습니다. 대집행의 결합계고는 다들 써요. 쓰는데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마다 결합계고에 대해서 쓰는데 첫 번째는 계고의 뭐 의미 요건. 뭐 의미 성의로 꼭 써주세요. 뭐 의는 조문 그대로 쓰면 되죠. 대집행법. 문제는 뭐냐면 요건을 써줘야 돼요. 요건 두 문자. 특문 상대. 자, 내용범위 특정돼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고 상당한 이행 기간을 줘야 된다. 예하고 연결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집행 요건을 갖출 거. 이건 조건부 의사 표시가 된다.
왜냐면 결합계고를 하면요, 철거 명령에 대한 불행은 아직 존재하지 않죠. 불행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계고가 유효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보면 됩니다. 상당한 이행계획 관련해서 이게 중복 의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집행법 3조 3항 급속을 요하면 계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의 취지상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그럼 결합계고의 필요성이라는 실무를 인정한 판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소를 따를 때는 첫 번째 논문은 뭐예요? 법체계상 문제점. 당해 판례가 그동안 철거명령과 대집행은 별개의 법절차로 봤고 그래서 하세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절차인데 왜 결합시켰냐? 두 번째, 방금 이 내용. 상관 이행기간이 중복 의제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두 개 정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판례에 따라서 가더라도 소개는 좀 해줘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